자, 일제가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계속 패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연해주와 만주에 있는 이 무장 항일 독립 단체들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비에트 정부와 또 혁명이 또 그와 맞물려서 이러한 또 무장 항일 운동에 대해서 또 많은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4월 참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17년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시베리아 지역이 혼란해지면서 1918년 4월 일본은 시베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합니다. 혁명 성공한 이후에 러시아 영토에서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계속 달성하려는 그런 적군, 볼셰비키, 그 다음에 기존의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던 그런 백군, 적군과 백군의 이러한 내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일제가 이제 이 지역의 무장 항일 단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출병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연해주에 있는 고린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은 볼셰비키 적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연히 처음에는 혁명을 지지하고 혁명을 갖다가 이 연해주에서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인들 이들을 갖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 볼셰비키 적군이 적군들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공격을 단행했을 때 당연히 볼셰비키 적군들은 일본군을 갖다가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침범한 일본군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제거하고자 했던 무장 항일 독립 단체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기에서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연해주 지방에 있었던 우리 한인 또 한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 많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3월에 니콜스크에서 적군이 다수의 일본 군인을 학살하자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학살 작전을 전개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연해주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첫 번째 큰 변수가 바로 4월 참변입니다. 계속 밀리던 일본이 이제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대적으로 학살을 하면서 어떤 일본의 세력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 4월 신안촌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을 기습하여서 한민학교와 한민보관 등 주요 건물들을 불태우고 무고한 한인들을 학살시켰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적군 혁명 세력들은 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이러한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이 학살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시기에, 일제가 급습해서 마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우리 한인들 갖다가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4월에서 5월까지 자행된 일본군의 만행으로,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최재형, 김희직,
엄주필, 황경섭 등 한인지도자들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재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무장항일 독립단체들한테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은 사실은 아주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분들, 독립운동하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사살됨으로 인해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4월 참변은 이 일본의 학살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활동하던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인 지도자 50여 명과 70여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니콜스크에서 각각 체포가 되었다. 그래서 연해주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발생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4월 참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4월 참변은 그해 10월에 만주에서 자행된 한인 학살과 연결되었다. 사실은 이제 무고한 정말 군인도 아니고 항일 운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 한인들 갖다가 일본군이 가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주와 연해주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한인의 학살과 관련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 지역에다가 훨씬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일본이 만주 지역에 만주국을 만드는데 하나의 또 출발이 되었고 또 연해주 지역에서 또 많은 이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갖다가 사살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본이 일제가 조로의 기회를 잡아서 연해주와 만주에 있던 한인 마을을 급습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했던 것이 4월 참변이고 또 만주에서 자행된 10월 학살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